오늘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한우카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 문화와 종교를 심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도 먹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 돼지를 잡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시리아 관리를 죽이고 다섯 아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BC 164년 12월 25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 한우카, 즉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기슬러월에 옵니다. 유대 종교 달력으로 기슬러월, 즉 9월에 오는 절기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11월,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는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12월 25일부터 8일간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한우카라 해서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는데 첫째 날에는 촛대 가운데와 촛대 가에 불 두 개를 밝히고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촛대에 등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8일간 지키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9개의 등불이 다 켜집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빛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우리 12월 25일, 유대 달력으로는 9월이라 하지만은 실제 양력으로는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겨울이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는 이 동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동전인데 바로 그 장본인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또 돼지를 잡아 제사드리게 한 그 장본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성전 모델은 예수님 당시 성전 모델입니다. 제2 성전 모델인데 이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 신상의 사진을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전절이라 하면은 유대 달력으로 이 9월 기슬러월이고 우리 양력으로 11월, 12월 여기에 해당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전절을 촛불을 밝힌다 해서 빛의 명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미노라와는 달리 미노라는 7개의 등잔 때가 있습니다만은 촛대가 7개 있습니다만은 이 수전절의 명절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간 지키는데 첫날 불을 2개 밝히기 때문에 모두 9개가 되겠습니다.
수전절은 모세시대 시내광야에서 받은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시대에 생긴 절기지 모세시대에 생긴 절기는 아닙니다. 해마다 기슬월의 25일부터 8일간 지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에는 등잔, 첫째 등잔과 가운데 등잔 두 개의 등불을 밝힙니다. 그 예로서 여기 볼 수 있죠. 첫째 등잔과 가운데 등잔 두 개를 첫날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불을 밝혀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가면은 아홉 개의 등불이 다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을 빛의 명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light for the world. 아홉 개의 가지의 불을 밝히는 빛의 명절인데 이 불 밝히는 것이 감람유 기름을 통해서 밝히죠.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이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올리브 기름을 아주 신성한 기름으로 아주 중요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고 올리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힌다는 뜻에서 굉장히 올리브 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미노라는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미노라에 대한 이야기와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로 된 순금 등잔대를 미노라라 하는데 이 미노라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서 감람유로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켜고 등잔대 양쪽에는 두 감람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곱 가지에서 타는 불과 양쪽의 감람나무 히브리어로 일곱 단어를 뜻하는데 즉 그 의미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스가랴 4장의 의미를 미노라에 담아서 이것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고 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기름은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되며 불을 밝히고 식용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를 이스라엘에 자라는 나무 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나무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양쪽으로 두 올리브 나무, 감람 나무가 있죠. 그리고 촛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가 있고 이 촛대 위에 불을 켜는데 감람유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켭니다. 밑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을 히브리 말로 일곱 단어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단어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든 이스라엘의 국가 상징 미노라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 미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려면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미노라를 닮은 식물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레오트 게투밈에 있는 미노라 식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촛대를 닮았죠. 이 가지 나온 것이나 가운데 이렇게 올라간 것이나 이스라엘의 국가 상징인 촛대를 닮아서 이렇게 생긴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노라 식물이죠. 감람나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감람나무, 햇볕이 아주 밝게 비치는 날, 이 감람나무의 잎 색깔이 아주 햇볕을 받아서 반짝반짝하게 밝게 빛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그 빛의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죠. 올리브나무 열매. 이 열매는 그냥 열매로도 먹지만은 눌러 짜서 기름을 내어서 이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소제를 드릴 때 이 기름을 섞어서 제사에도 이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등잔을, 이런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심지를 내서 불을 밝힌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는 이런 등잔이 아니고 일곱 가지가 나 있는 촛대를 사용했죠. 금 촛대를 성전에서 사용했고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 혹은 마카비 왕조 시대에는, 그러니까 기원전 160년에서 기원전 63년 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을 때까지 이 100년 기간, 약 한 100년 되죠. 이때 이 그리스 군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전을 더럽게 한 데 대해서 마카비 일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 보면 반란이지만 유대민족으로 보면 독립운동이죠. 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했는데 그리스 군대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했는데 약 100년간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를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것은 마타디아에서 아버지 하스몬의 이름을 따서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 하스모니안 다이네스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 100년 동안 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권과 세속 권력을 한 몸에 지니고 이 가문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한 100년 동안의 이 권력 행사 가운데 이 마카비 왕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 몸에 지닌 이 가문에 대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또 이 가문이 서로 왕권 다툼을 위해서 분쟁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아주 혼란하게 이 가문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 내분 사이에서 그 하스몬 왕조의 후예들 가운데 힐가누스 2세와 아리스토플루스 2세의 왕권 쟁탈전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을 때에 이둠의, 즉 에돔 통치자인 안티파테루가 힐가누스 편을 들면서 정치적인 유대 땅의 정치적인 그 활로를 모색해서 진출하고 또 힐가누스와 함께 손잡고 로마 장군 폼페이를 이끌어들입니다. 이 안티파테루, 에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를 발판으로 해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자기는 하나의 위협으로 생각하고 베들레헴에서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죠. 사실 예수님 태어난 뒤 6개월 뒤에 이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 셋에 의해서 나라를 나누어 가지면서 분봉왕 시대가 열리죠. 로마 장군 폼페이는 이 하스몬 왕조의 알력을 바탕으로 그 힐가누스의 도움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진출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철거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이 일은 경악할 노릇이죠. 그렇지만은 이 폼페이가 힐가누스 가문의 도움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대가로 힐가누스 가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실제 권력은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면은 비정통적인 그런 사람, 이 안티파테르에 대한 그 반감으로 안티파테르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 대왕을 유다 왕으로 임명하고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배경으로 유다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 헤롯이 왕권을 받을 때 로마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왔단 말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바로 예수가 태어날 때 유다 왕입니다. 유다인의 분파도 이 마카비 왕조가 다스리는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이 분파가 나타나는 것은 이 마카비 왕조가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을 한 몸에 지니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서 에세네파가 나타납니다. 이 에세네파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이 세속을 버리고 금욕을 추구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고 믿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공동체에 기증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갈릴리, 알렉산드리아 등 유대인들이 사는 대부분 도시에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의 본부는 쿰란에 있었습니다. 쿰란은 바로 여리고에서 좀 사해바다 쪽을 내려가다가 사해바다 옆에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살던 공동체에서 성경 필사본이 발견된 것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사실은 쿰란 동굴에서 발굴했지만은 그 앞에 사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사해사본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쿰란에는 공동체 주거지가 있고 사제 양성소가 있고 성경 필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경을 필사했는데 그 필사된 성경을 우리가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도 멀어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오실 때 그 전후로 해서 아주 이 에세네파는 중요한 공동체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마카비들과 연계해서 세상의 종말은 오지만 그렇게 임박하게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정통적인 신앙을 한번 지켜보자.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마카비 왕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다음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파로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두개파는 헬라화된 제사장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벌써 여기 헬라화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귀족들 중심으로 결속된 파들입니다. 다시 도표를 한번 보면은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분파들이 바로 이 마카비 왕조 시대에 생기게 되었고 이 분파들의 활동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시의 활동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하스모니안 왕궁을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 앞뜰에 마련해 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쿰란에 있는 에세네파들 생활하는 그 공동체에서 성경 필사실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크라이버스 룸이라고 해놨죠. 여기 방이 보이는데 이 방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필사하는데 서서 필사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필사하는 테이블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서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 쿰란에 갔다가 성경 필사실을 둘러보면서 그 옆에 옛날 성경 필사하던 모습을 거기에 붙여놓은 설명서의 사진을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실 현재 남아있는 모습은 이렇게 방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여기 테이블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모습으로 테이블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서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필사했겠죠. 성경을 필사하던 방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당시에 파피루스 또 양피지 이런데 이제 손으로 베껴 적는 거죠. 이걸 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베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프린터 인쇄를 하겠죠. 그러나 이 당시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손으로 베끼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잉크통인데 그 당시 중동지방에 이런 잉크통에 잉크를 넣어놓고 잉크를 찍어가면서 펜으로 찍어가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침략 때 이 에세네파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자기들이 필사한 성경을 혹시 돌아오면은 다시금 사용하기 위해서 동굴에 파묻었는데 그냥 파묻으면 썩어버릴 테니까 이런 옹기에 넣어서 동굴에 파묻고 도망을 갔죠. 근데 그 도망가고는 그 에세네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양치는 목동이 이 동굴 속에서 이런 항아리를 발견하고 이 항아리 속에 사해사본을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사해사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청동에다가 기록해서 둘둘 말아서 청동 두루마리로도 보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것은 청동으로 된 두루마리죠. 여기에도 이 두루마리를 펼치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도 글을 적어서 둘둘 말아서 이 청동으로 된 두루마리들, 이것도 이제 사회 공동체, 그 SNS 공동체에서 이렇게 필사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리추얼 베스라 그래서 결례하는 모습입니다. 이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또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고, 에세네 파들은 이 결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종교의식으로서 이 결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결례하러 계단으로 내려가던 그 계단의 모습을 오늘 현재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이 모습은 계단을 내려가서 이 물에다가 몸을 담그어서 결례하는 모습의 사진을 담은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재구성해서 사진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오늘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물이 여기 있겠고, 옛날에는 이 통이 더 컸겠죠. 지금 다 묻혔던 것을 파내고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만 발굴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 물이 있는 결례통, 목욕통이 더 컸겠죠. 내려가는 계단 옛날에 실제로 남아있던 그 모습을 발굴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수전절에 대한 그 마카비 일가가 어떻게 그리스 군대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불을 밝혔느냐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로 보면은 이 수전절에 불을 밝힐 때에 그 8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8일간 지켰습니다. 8일간 지켰는데 그 성전에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하루만 쓸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밝힌 뒤에 기적적으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8일간 밤낮으로 이 기름에 불이 붙어서 이 수전절 명절 지키는 8일 동안 이 불이 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depths of midwinter, we celebrate Hanukkah, the festival of lights, or feast of dedication. Hanukkah recalls the time, just 200 years ago, when the Greek Empire occupied the land of Israel and put false idols in our hallowed temple. A local priest called Matityahu slayed one of the Greeks and called on the people to drive these foreigners from our land. Led by his eldest son, Yehuda Maccabi, a Jewish army defeated the Greeks, re-establishing an independent Israel. They managed to win the revolt, taking back the temple. To rededicate the temple required lighting the menorah, the great gold candelabra. It was an 8-day process to rededicate the temple, yet there was only enough oil for one night. Acting in faith, they lit that vial of oil.
that oil miraculously lasted all 8 days and 8 nights. While Hanukkah remembers the past rebellion against the Greeks, we face a new occupation, that of the Roman Empire.